한편으로 이제 2016년 8월에 의장님께서 여야 3당 의원들로 구성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 그렇죠. 를 예. 결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전에 보면은 이제 뭐 사안사안마다 의원 외교가 있어 왔는데 이렇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그거 이제 제가. 예.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심각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이 대통령이나 정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국회도 좀 거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미국 의회의 그 입장을 바르게 만드는 노력을 우리가 하면 그게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동영 등 다섯 의원들을 여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설득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쭉 했어요. 제가 전반기 하는 동안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해줬지, 제가. 북한 핵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니까 요즘이 그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새삼 느껴지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아주 정말 네. 그 참담한 상황이었죠. 예. 예? 그리고 뭐 미군이 속이 어떻게 전쟁 나면은 미국은 분속이나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어디로 소개시킬까 뭐 그런 게 보도가 되고 그리고 뭐 해결책이 전혀 지금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상황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라도 좀 의회도 좀 일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그 제가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든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이 외교단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개별적으로 설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정당에서? 아니죠. 개별적으로 제가 조직을 했죠. 아, 그래요? 네. 아무개 의원. 네, 다섯 의원들 그 좀 같이 하자. 그 중에서도 조금,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 뭐, 정병국이라든지, 또 무슨 저기 나경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아주 이제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 중도 내지는 좀 이런 사람들을 제가 모은 거죠. 그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박병석, 강찬일, 김부겸 이런 의원님들이 그렇죠. 예.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한쾌히 단장을 내가 이제 정동영 당신 통일부 장관도 했고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상이 있는데 좀 해보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정동영은 아주 흔쾌하게 시작을 하고 본인이 아주 그 상당히 저 열심히 했어요. 뭐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데 이제 다니면서 일을 하실 계획이셨는데 실제로 다 했죠. 예. 다 다녀왔죠. 예. 뭐 미국은 두 번인가 다녀오고 예. 두세 번 다녀왔나 뭐 그러고 다 다녀왔지. 예. 그 의장 평가하시기에 이런 그 계획적인 의원 외교가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위상이 확립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행정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의회 외교를 본격적으로 잘하면 그러면은 차비를 뽑고도 남죠. 그런 이제 뭐 활발한 활동 또 국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활동을 하시던 중에 9월 달에 당시 그 김재수 농수산물당과 행위를 예, 예, 예. 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또 새누리당에서 이제 가라
대화를 그렇죠. 하면서 의장님을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했고 의장님을 고발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해임관이란 통보가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이 들어오면 네. 이제 국회는 당연히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의무가. 그런데 이제 그걸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만들 때는 원래 여야가 합의를 하는 관행이 있어요. 네. 관행이. 그런데 그 해임 건의안 같은 것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해임 건의안은 들어오면 국회는 처리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어느 정파가 그걸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아예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것을 제가 이건 나 처리하겠다, 상정하겠다.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미뤄달라고 해서 좀 미뤄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아예 없던 걸로는 안 된다, 그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잡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 때문에 이제 또 한판 또 했죠. 그리고 뭐 그때는 아주 또 뭐 그냥 공관에 와서까지 행패를 부리고 뭐 별짓을 다 했죠, 그때. 그, 이 뭐 이제 무소속으로서 국회의장을 하시던 시점이라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농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죠. 더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그 야당 쪽에서 그러는 게 왜 그럴까 싶은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을까? 그때 뭐 때문에 그랬지? 그러니까 주로 쟁점이 나중에는 어떻게 좋게 되냐면은 네. 원래 상정을 못하게 한 걸 제가 상정을 했고 네. 이제 자유한국당은 시간을 끌어서 밤 12시를 넘기면 그러면은 그냥 없던 것처럼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걸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이 그 표결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차수 변경이 그게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국회법에 맞게 한 것으로 됐는데 그때 김재수 해임건의한 내용이 뭐였더라? 뭐 때문에 해임건의를 했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내용은 제가 따질 일이 아니고 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제 그 책무인데 그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부터 시비가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연기를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죠. 나중에 지금 이제 생각이 난다. 필리버스터를. 그래서 12시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그 12시 넘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동이 났었죠. 날이 넘어가면 이제 해임건의안이 해소되는 걸로. 그랬죠. 그게 아니고 차수 변경해서 또 상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 됐죠. 통과가 됐는데 해임을 안 했지 박근혜가. 그건 건의안이기 때문에 뭐 안 하고 버티면은 도리가 없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해임 안 했지. 김재수 끝까지 했지. 정치적 공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글쎄 그때 뭐였더라 그건 제가 또 나중에